안녕하세요. 삼강뜰입니다. 3년 전에 심어두었던 자작나무를 이번에 정위치로 이식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원수 굴치법을 제대로 몰라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실 분은요, 네이버 카페 조경 커뮤니티 매니저이신 정원과 팀시스님이십니다. 놀아달라고. 근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거기를 먼저 묶은 다음에 하는구나. 혼자 할 때는 이거 한 번에 이거 저 뭐야 움켜쥐고서 못 잡잖아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예? 아. 빙빙 돌면서 잡아 내리면 돼요. 아. 둘이서 하면은 딱 한 번에 끝나는데, 우리 혼자 한다고 감안했을 때, 예. 네. 네, 그리고 장가지 눈 찌르니까 풀어지지 않게요. 서간에 별로 자작이 낭창낭창하니까 이렇게 막 억센나무가 아니라. 이건 감이에요. 이게 얼마로 돌려라 말 못해요. 왜냐면 이런 사이즈는 정분보다 훨씬 크거든요. 대략 한 뼘 정도 보고, 이 정도 사이즈 보고, 여기 있잖아요. 네. 질르는데 삽을 이렇게 질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예? 네? 네. 이렇게 질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삥! 이게 한 번에 해가지고 막 많이 찌르려고 그러면 원이 삐뚤삐뚤 하니까. 그죠? 저도 이거 잡목해본 지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 뿌리가 걸리더라도 여기 하나 걸렸잖아요. 그 작은 뿌리.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뚝 나와봐. 뚫리 나와, 뚫리 나와. 또 여기도 나왔죠, 여기. 자, 이렇게 왔잖아요. 예. 거의 원형 됐잖아요. 예.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사이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질러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동그라미 그린다는 게 삽으로 쉽지가 않아요. 다 먹고 이지만 사람이야 뭐 착착 그리지만, 그죠? 네. 이렇게 하면서 뿌리 나온 뿌리 나. 나와봐. 나와. 그럼 니 나와 이쪽으로. 여기 앉아. 앉아. 잠깐만 기다려. 여기 보면은 아까 뿌리 잘 찾아야 된다는 게 가위를 갖다. 가위를 여기 얹으라. 가까이 와보세요. 그 뿌리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으로 바짝 끊어놓고 여기서 파들어가는 거예요. 응? 예. 아, 저 여기 있구나. 뿌리가 하다 보면 뭐가 걸려요. 이거. 그죠? 예. 그리고 뿌리를 항상 이거 억세죠. 만져보세요. 장갑 끼고 오셔요. 손버리. 이제 뿌리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억세지. 좀 분해서 멀찍이 깊어야 돼요. 뽀짝하면은. 와, 진짜 엄청 크죠? 크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굵기는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감사한데, 어쨌든 억세요. 삽으로 쉽게 안 끊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 이렇게 따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네. 대신 뿌리만 나중에 깔끔하게 다시 자르면 돼요. 왜냐면 제가 이게 너무 분이 큰 것 같아서 아무리 다니든 안 하고 너무 크면 또 못 놀거든요. 그러니까
분 파하고 파 두 개 꼭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해야 되고요. 또 나왔어요. 옆으로 하니까 봐요. 뿌리가 여기를 건드리니까 여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잖아요. 여기 일단 나오는 데를 잘라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하고 거기를 잘라놓은 거하고 뿌리가 안 그 당겨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쭉 내올 걸 감안해서 옆에 때리고 여기 또 나와요. 이렇게 계속 이게 돌아야 되겠네요.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그 네. 우리 저 시골 논 물고 파듯이 물고랑 파듯이 여기도 있습니다. 뜰아 나와봐. 뜰 나와있죠. 그죠. 분이고 뭐고 그냥 털어서 가는 거나 그냥 막 저번에 그저 산수육 캐듯이 캐지는 거나 똑같지.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면 아니 이 앞에 내가 이제 그 나무 시켜하면서 유튜브를 봤더니 장비 갖고 또 온 거는 선만 그런 거 장비 가서 냅다 해물더라고요. 그게 완전 무시한 얘기하는 사람들. 아까 거기 저 나온 뿌리는 반대쪽에서 끊어졌으니까 뜨라 뜰 나와 이쪽으로 무릎 뜨지 마라. 야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무식이. 제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분 옆에 꼬짝 안 판다는 거예요. 네? 예. 알았습니다. 여기 또 뿌리 하나 위아래. 진흙이네요. 진흙이에요. 진흙 여기는. 뭐 이거 잘만 써놓으면 뭐 애지간에 깨질 일도 없겠네. 이런 거 여기서 들고 안쪽에서 가자. 그러니까 이거 저 뭐야 나무 분뜨라 그러면 사람들 있잖아요 힘드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 힘드니까 네. 조금 요만큼 파요. 삽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좁게 더 힘들어요. 왜? 팔 수 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넓게 파놓으면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한데 힘드니까 바짝 그냥 조금만 이렇게 파놓고 그놈 막 오구적오구적 팔라고 삽을 집어넣는 게 더 힘들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스럽게 이제 살살 뿌리 어느 정도 지금 다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뒤에 이 정도만 해놓고 장비를 파도 나무는 안 상해요 거의. 근데 아까 처음부터 막 당겨버리면 삐빙 돌아서 다 뿌리 있는데 그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장비를 아까 거꾸로 그 바가지를 해가지고 푹 파들어가지고 그거는 사실 옆에 놓을 때는 그게 되는데 우린 지금 저 자리 잡아가지고 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분을 갚는 게 나아요. 이 정도 흙이면 저 녹화마대 안 갖고 저 고무밴드만 저 짝짱하게 감아도 분은 잘 안 깨져요. 가위를 이렇게 흙 속으로 살짝 나중에 가위 갈면 되니까 그리고 이 잔뿌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굵은 뿌리가 차근하는 것보다 이 잔뿌리 얘네들이 가서 바로 활착하는 거거든요. 잔뿌리 처리를 잘해야 돼. 저 꺾이면 그냥 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사람 팔 이거 접어갖고 꺾어놓으면 어떻게 죽어요. 얘들도 이렇게 되거든요. 막 눌리면서 그럼 여기가 썩어요. 그럼 썩어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무조건 뿌리는 저 잔뿌리건 굵은 뿌리건 깔끔하게 여기 면도하듯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또 그냥 냅두고 귀찮다고 그냥 감잖아요. 꺾여요. 그래서 아까 그 이거 날 가르라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여기 뿌리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냥 그 뿌리 혹시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 그 삽이 날카로우면
한 방에 깔끔하게 딱 면도대에 잘리잖아요. 훅 터지니까. 그래야 되는데. 왜 나무 캘 때 뿌리뿌리 그러는지 이제 알겠죠? 예. 얘네들 하나가 살고 죽고 문제인데, 이거 뭐 그냥 막 흐들어, 막 도끼질 해가면서 막 잡아서 해놓으면 이게 살겠어요? 밥줄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분도 중요한 거고, 오늘은 하여튼 FM대로 분을 하나를 떠봐야 되고, 그니? 그래야 고무줄 감는 것도 알고. 이거 왜? 이런 실뿌리도 다 잘라줘야지. 밖으로 나온 것은 아무나 깔끔하게 다 무조건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감아야 돼. 나는 옛날에 이런 것이 아까워서 또. 그게 밥이에요. 거기 그런 애들은 활짝 그 뿌리 내리는 것도 금방 내려. 그 밑에 이제 파기가 이게 빡세져요. 이제 들어갈수록. 위에는 그나마. 보다 훨씬 지금 크게 뜬 거예요. 원래 부진의 이식이라. 예? 예. 원래는 하면은 입질 큰 거고 요 주먹 대기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라인대로 하면은 요 정도 돼요. 예? 요렇게. 예. 예. 원래 그냥 이 분 나쁜 분이라며. 근데 우리는 부진의 이식할 거라. 줄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너무 작게 장비로 쓸 거고 또 목만 안 놀게 아까 분바 치시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벌써 꿈찔꿈찔하네. 이게 분이 커지면 또 깊이가 깊어져야 돼서 솔직히 사람은 힘든 게 우리 장비로 캘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캐면은 될 수 있으면 전분 뜨는 게 나아요. 능률도 그렇고. 예. 그래야지.